위주의 운동만 했는데, 만약에 우리 애기는 앞다리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. 앞다리 운동시키고 싶다고 할 때는 반대로 대신에 요 동작을 할 때는 높이차가 거의 없게 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고개를 숙여서 앞다리로 긴장을 줄 수 있게끔 간식은 앞으로 주셨다가 뒤로 주셨다가 하면은 강아지들이 지금 이 자세에서 미세하게 어깨를 관절 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무리가 되면 오히려 관절에 무리가 될 수 있고 동작은 최대한 절제 시킨 상태에서 간식을 거꾸로 자세를 반대로 해서 해주시면 앞다리 어깨 안정성이라던가 이런 도움이 됩니다. 이 자세를 하실 때는 어깨는 아무래도 좀 불안한 관절이기 때문에 너무 무리해서 빠르게 움직이거나 또는 너무 간식을 주려고 막 흔든다던가 하시면은 오히려 무리가 될 수 있어서 항상 많이 움직임 없이 자세를 유지하는 것 위주로 운동을 시켜주시는 게 중요합니다. 이 동작은 반복 훈련보다는 이것도 자세 유지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하실 때 시간을 일정 시간 유지해 주시는 게 좋은데 처음 하실 때는 한 자세당 10초 정도 해주시고 강아지 쉬게 해주시고 하면서 3회 정도 반복하시고 이 자세를 한 일주일 이상 유지를 해서 강아지가 자세를 함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너무 힘들어하지 않거나 하시게 된다면 시간은 5초 정도씩 늘려주시면 더 도움이 됩니다. 보통 강아지는 이렇게 거꾸로 있는 자세가 많이 불안하고 불편하기 때문에 자꾸 내려올라 그러고 오래 유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은 너무 길게 안 하시고 처음부터 무리하지 않고 조금씩만 해주시는 게 더 도움이 됩니다. 그래서 바닥에 항상 너무 푹신거리는 걸 깔아주신다던가 아니면 너무 불안한 환경에서 해주시면은 어깨에 너무 강한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스텝에서 오히려 해주시는 게 더 도움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.